13페이지에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보았죠. 이 14만 4천의 천상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죠. 그들을 보니까 1절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한 쓴 도장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더니 이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이 누군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 누군가 하는 것이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태생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곡식이든 또 동물이든 무엇이든 처음 태어난 첫 익은 열매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5절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흠이 많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6절부터 이제 보면은 다른 천사가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 이러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에게 굴복하던 자들 이들이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축복의 선언을 하면서 성도의 구원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성도는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하여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잠깐 여기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적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는 일곱 임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임에 대한 그 재앙은 어린 양이 직접 뛰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사건은 이제 그 형벌의 수단이 천사에게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곱째 그 첫째 나팔을 불 적에 지상 3분의 1의 불타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적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재난을 당하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 적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물, 그 땅 위에 물, 샘 이런 것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는 이제 어두컴컴한 암흑의 세계가 오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죽지 못하는 환란, 그 환란이 오는 것을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8장에서 지금 나팔 재앙이 나오죠. 8장 9장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환란을 통과하는 이제 이스라엘 환란 통과 이스라엘 성도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이제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러한 무엇이 이제 나타날 거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14장에 보고 있어요. 14장.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네, 어떤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차례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처음 처음서부터 있었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제 은혜와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이러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기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니까 누구예요? 이 시대에 땅에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있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계시록은 구분해서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접을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이 당시 땅에 거주하는 이 짐승, 땅을 다스리는 짐승에 미혹되어서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7장 이후부터 계속 빈번하게 나와요. 이 7장에는 휴거가 되는 장면이 나왔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우수한 무리들이 천상에 거하는 자들로 나온 반면에 이제 이후에는 계속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성경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 거하는 자들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으라고 다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죠.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불신불택자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계시록 3장 10절,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또 12절, 14절, 17장 2절, 8절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 이들에게 뭐래요? 천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 선포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 이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근데 이들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7절에 어디 갔어요? 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누가 실행한다고요? 천사. 이내 심판에서만 이내 환난은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기 위해서 직접 주님께서 나섰지만 이제 나팔과 대접은 천사에게 이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예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가까이 왔어요? 심판, 심판, 심판.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가고 있죠? 지금은 BA5가 나오면서 코로나 전체 그 감염자들의 90% 이상을 이 BA5가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사망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뉴스를 계속 보면은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감각이 어때요? 우리 감각이 둔해졌어요. 식당에 가봐도 어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저기가 풀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든지 막 벅적벅적해 인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러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캄보디아에서 사진을 보내온 것을 봤는데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꽉꽉 찼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에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바깥에 길거리에까지 서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무섭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안 오죠? 안 나와요. 젊은이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들이 못 가게 자꾸 막으니까 안 나와요. 교회가 전에 출석하던 출석수의 3분의 1들이 줄었다. 노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제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이들은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성경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서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